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오직의 결단을 하고, 사도행전 2장에서 유일성을 결단을 하며,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재창조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, 또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회를 시작하셨고, 정말 우리의 결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결단을 온전하게 하며, 그리고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, 이제는 우리가 정말 237을 향해서, 또 우리 특히 우리 동북교회의 그 7천 전문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5년을 우리가 이제 달려가기를. 아니,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원단에, 우리 교회 원단에 순회 캠프라는 메시지 나왔어요. 참 감사한 것이,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 인도할 적에 말씀을 인도를 받습니다. 또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갔다 온 사람들이 말씀이 성취됐다, 뭐 허감이 꺾였다 말이야. 이제 하나님 역사했다 막, 여기 포럼과 더불어 이런 막, 이제 도저히 여태까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은 영적인 어떤 이런 순회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. 그 이후 우리 5년 동안 우리 제주 13회, 인천 13회, 수원 13회, 안산 훈련팀 포함해서 11회, 화성 지역 훈련팀 포함해서 6회, 강북 지역 훈련팀 포함해서 4회, 여수 2회, 영종도 2회, 목감 1회, 필리핀 안티폴로 2회, 그리고 케냐 1회 캠프를 거치면서 총 48차 순회 캠프를 어제 수원 캠프를 통해 5년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.